제가 주말을 너무 기다리나 봐요. 벌써 보내시려고 그랬는지 맺은 말 인사가 나와버렸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염정 팀장님 어떤 네. 종목부터 분석 들어갈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동전주입니다. 네, 판타지오. 네, 판타지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뭐 하락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동전주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뭐 최근에 동전주의 흐름들 보면은 이제 뭐 매매 정리를 통해서 상패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이 그렇다라기보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판타지오 같은 경우 참 눈을 볼 수 없는 가격대죠. 89원입니다. 네. 89원이고 오늘 장중에만 해도 22%까지 하락을 했다가요. 뭐 지금 뭐 22% 하락을 해도 또 89원이네요. 네, 다시 그런데 일단 판타지오 이유는요. 뭐 오늘 90% 비율의 무상 감자 소식이 맞아요. 좀 있었습니다. 네. 무상 감자 10주에서 한 주로 뭐 줄이겠다라는 무상 감자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급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이런 종목 자체는 투자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 엔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엔터 사사에 같이 이야기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좀 불안정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관련해서는 또 오늘 또 같이 무상 감자 소식도 있었지만 또 NFT 뭐 메타버스 사업을 또 진출하겠다라는 또 말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싶네요. 네. 네. 좋은 건 다 한번 해보겠다. 뭐 네, 이런 일단은 건가요? 뭐 네. 오늘 이제 급락에 대한 뭐 대처로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번 달 말에 임시 조총에서 NFT 관련된 뭐 제작 뭐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뭐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다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를 통해서 다시 주가가 급반등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오늘 판타지오는 피해야 될 종목. 네, 피해야 될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드리면서요. 이런 종목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분석 시간도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중요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좀 빠진 상황은 당연히 좀 분석 들어가 봐야겠죠. 네. 보유해수 물량 이게 좀 네. 영향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카카오페이 뭐 보유해수 물량이 이제 1개월 차 벌써 1개월이 됐네요. 1개월 차 보유해수 물량이 풀렸다라는 이런 뭐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이제 반영이 선반영 됐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이제 하락분을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요. 네.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점심 때 봤을 때는 한 -5% 정도까지 맞아요. 빠졌다가 네, 네. 지금 다시 -2%로 지금 20만 원 선을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유해수 물량은 우리가 이제 청약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뭐 보유하게 대한 그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하락 국면이 좀 있고요. 저는 다시 오늘 보유해수 물량 오히려 좀 보유해수 물량이 좀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카오페이는 제가 좀 버티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뭐 고점에 고점이 뭐 한 24만 원대에서 들어가셨다면 지금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 네. 지금은 저는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사실 뭐 많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양매도를 통해서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 좀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수세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좀 강했다라고 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어저께도 카카오페이의 그 디지털 손해보험사에 대한 인가 신청에 맞아요. 대한 부분이 네. 또 나왔습니다. 모두 다 예견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상장하기 전부터
컴퓨터에서 앞으로의 카카오페이의 앞으로의 가능성, 모멘텀은 디지털 선보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증권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까지 확대되는 앞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카카오의 주가는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카카오의 주가보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카카오가 가지는 그 트래픽 있잖아요. 네. 트래픽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건 카카오페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좀 은행에 국한된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좀 명역을 좀 따로 띄워놓고 네. 카카오페이가 지금까지 카카오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 이을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좀 명확한 수익 구조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아직 영업 흑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주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이라기보다 앞으로의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 성장성에 좀 더 힘을 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0만 원대 주가 수준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코 높은 가격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24만 8천 원, 25만 원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20만 원 밑으로 좀 만약에 좀 더 빠진다라고 해서 매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오늘도 상승 다시 또 하락 부분을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시다가요. 한 20만 원 전후로 좀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 지금 만약에 이번 지난주에 급등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네. 예, 하지만 기회는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0만 원 또는 20만 원 밑에서 20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가능한 지금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손절가 이렇게 또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켜가고 버틸 종목으로 이렇게 또 분류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제약바이오 또 대장주 중 한 종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뿐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번 월요일부터 좀 강하게 흐름을 좀 보였다가 바로 하락 반전을 좀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지금 관심이 가장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를 어떻게 이제 각국에서 대처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젯밤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봉쇄는 없을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백신주긴 하지만 그에 좀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기보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고 저 또한도 네. 그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일단 올해까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 만료되고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의 매출액에 다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백신에 대한 부분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결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을 부스터샷이냐 아니면 진짜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냐라고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중장기적인 관점 점에서 자체 백신에 대한 성공 여부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액 그리고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액의 사실 기대치는 1조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네. 사실 기대치에는 조금은 좀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사실 9월 이후로 좀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제약산 다행이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그렇긴 좀 그렇지만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꺾였지만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수급 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사실 9월 이후로 계속 외국인들의 수급은 외국인 보유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오랜 기간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손절을 한다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21만 원대, 22만 원대에서 잘 지금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통해서 지금 뭐 한 30만 원 선, 많게는 30만 원 선 또는 만약에 내년 정도까지 간다면 30만 원 넘어서는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빠져나오실 또 생각을 또 하실 테니까 네, 제가 네. 한 28만 원 선까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선에서 좀 짧게 드리는 네네. 게 사실 이런 바이오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좀 심리적으로 좀 편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 추세가 한 번 더 꺾여서 23만 원 선까지 좀 떨어진다면 일부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으실 거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다른 제약 바이오주와는 좀 다른 국면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쉽게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좀 버티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버틸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네. 좀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궁금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같은 또 두 대장주라서 최근 또 흐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같이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뭐 두 종목 모두 다 뭐 사실 이런 바이오주의 특징보다는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실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뭐 한 100만 원 선까지 우리가 갔었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지금 바이오 종목 섹터 자체가 약한 부분에 비해서 그래도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적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네. 지금 오늘 같이 좀 부각이 됐어요. 네. 거리두기는 일정 부분 다시 한번 또 좀 강화가 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오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다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기를 기회를 삼는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항공주라든지 오늘 또 엔터주의 모습도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제가 또 시간이 좀 되니까 네.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한항공이 가장 전 탑픽이라고 생각을 네, 네. 하고요. 다른 LCC 종목들은 변동폭을 주면서 좀 재미있을지언정 사실 하방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사실 많다라는 그렇죠. 거. 아직도 실적에 네, 대한 네. 부분은 적자 상태에 지속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리오프닝 여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이 쉽게 열리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쪽 종목보다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엔터주에 대한 최근에 이제 그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저는 가장 좋은 토픽은 엔터주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엔터주 보고 계시고 또 항공에서는 또 대한항공 탑픽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기대가 있었어요. 그 리오프닝 된다고 네. 할 때 항공주, 여행주 그런데 사실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게 네.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이후 오늘 이후 또 이렇게 앞으로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부분인 거죠.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좀 찍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제가 추세적으로 다시 완전 우상향으로 완전 바뀐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짧게 끊어가시면 리오프닝 주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항공 쪽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해외 여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는다면은 이제 1분기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정도는 돼야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항공 물류로만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여객 수요까지 늘어난다면 당연히 뭐 그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와이라노 세 가지 종목 분석했는데요. 판타지 일단 도망가야 될, 피해야 될 종목이었고, 카카오페이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버틸 종목으로 분류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